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컨텐츠 이제 4주차를 앞두고 있는데 매소가 350억인가 남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급발진해가지고 너무 날려먹어서 오늘 진짜 남아있는 장비들 좀 처분하고 대장장이를 하든 뭘 하든 매소를 최대한 끌어모아볼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코젬부터 팔겠습니다. 자, 진짜 지금 매소가 너무 없어가지고. 자, 코젬 687개 팔게요. 미트라 코어젬 스톤 3000에 11개 급처합니다. 거울 3개 코젬 1000만원에 급처합니다. 수큐 18000원에 급처합니다. 태양의 여자야 잘가라. 미안하다. 내가 좋아하는 아끼는 템인데 최근 거래가 61억. 물량 없는데 미안하다. 자, 부캐링에도 템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매소가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답이 안 나오거든. 야, 그래도 야, 잡템 팔고 매소가 모이긴 하네. 550억. 야, 모이긴 하나? 어? 보금도 있네. 일단 비싼 게 있습니다. 오늘만 급처한다. 600억! 이거는 진짜 거의 에디 레전드값만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대주님. 선착순 한 명. 600억이에요, 600억.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진짜. 이거 안, 이게 안 팔려? 598억이 부족합니다. 더 내려주세요. 마지막 세일 550억. 과연 어떤 분이 사실 것인가? 이걸 안 사? 고근 노작도 못 사는 유저가 태반이에요 형님. 비긋비긋. 오케이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주문을 존나게 팔라고? 주문 파는 거 너무 오래 걸려. 다른 계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그 몰빵 시킨 돈으로 대장장이를 해서 불리자. 그 방법밖에 없어. 제가 볼 때는 에테르넬 하려면 미천 마련하려면. 아, 하나 있다. 대드팡. 원래 꼈던 아케인 무기. 900억이 원래 썼네. 내가 1200억이 썼던 건데. 옵션이 진짜 완벽해요. 윗자미 보보공의 에디 030에 위대미 03포의 추호비 1추 보공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900억이 원래 썼는데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700억이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일 비싼 요거랑 동급 가격으로 맞춰드릴게요. 요 700억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수가 급하기 때문에. 초급쳐요, 초급쳐. 근데 이것도 살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야. 싸다고 무조건 사진 않아. 발바구에 올려놓자. 내가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감사합니다, 루델폭님. 방이야, 겨드랑이 보여주기 몇 개냐? 만 개. 내가 요즘 인생이 힘들어서 만 개 주면 오픈한다. 뭐였지? 뭔 소리지? 평생은 아닙니다. 나중에 만개 터졌다고 오픈해라 하지 마세요. 뭐냐? 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남이 공짜로 준 돈 핵심 매소. 사기 매소면 일단 잠기지 않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씨. 혁진이가 뭐 잠깐 할 거 있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오픈 IP네요. 죄송합니다. 왜잖아. 되네. 아, 놀랬네. 엄자본 저돌이 오늘. 야, 너 요즘 맨날 오네. 아니, 이 친구 맨날 매소 모아서 나 줬나? 고맙다. 네, 형님. 아까부터 귓말 주셨던데 선물 준다고. 와, 그 도전 중이세요? 저한테 팔아주려고? 어우, 감사합니다, 형님! 이 형님 뭐지? 어, 고맙습니다. 와. 아니, 크크크, 나한테 팔아주고 싶다고 만들고 있다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거 싸게 팔게요, 75억에. 아, 형님! 크크 도전할 거면 이거 드릴까요? 레전드리 장갑 있는데? 저 이거 있어요. 응? 감사합니다! 아, 잠시 계겠습니다, 형님! 이 형님 뭐야? 와, 형님! 크크크 뜨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크크 장갑 75억에 싸게 올렸습니다. 이거 그거 아님? 믿음으로 10만 매수 올려주시면 100만 매수로 돌려드립니다. 뭐야 이거? 아, 알겠어요. 아유, 5억은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 뭐 5억을 주시냐. 아우, 아, 5억 안 주셔도 되는데. 자, 선착순 10명 5억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자, 선착순 10명! 농담입니다. 양아치도 아니고 이렇게 돈 벌면 안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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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매소가 지금 646억이 있거든? 그리고 크크 장갑도 지금 하나 올렸으니까. 11억 줬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야? 아니, 소매 넣기 뭐야? 아니, 그니까, 매소를 모으려고, 이제 대장장이를 좀 받아보려고 자실에 온 건데, 되게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시네요. 네, 형님. 으악!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사람들? 와, 감사합니다. 65! 자, 얘들아, 800억이 됐잖아. 이따 대장장이로 한번 불려봅시다. 혹시 7억 대장장이 맡기실 분 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100억! 진짜로? 아, 거짓말 하지 마요. 아,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큰일 났어, 진짜. 저희 대장장이 하실 분 안 계세요? 대장장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탈벨 가사껴 탈벨 이야기일 거네? 보시고 싶냐? 저번 방송 탈벨 때문에 개망한 거 몰라? 첫 번째 손님, 산동님께서 아케인 18성에서 22성, 295억에 맡기시겠다. 요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매수가 너무 없어서 목표 금액이 좀 소소합니다. 1000억 찍으면 바로 빠집니다. 대장장이 가자. 다음 에테르넬 전까지 못해도 한 2-3천억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지. 흐름이야. 그렇지! 매수 벌어요! 자, 득실여왕 플러스 227억. 야! 목표 1000억 끝났는데? 일단 풀매됐어. 야, 이거 창고에 58억 더 있었네. 그럼 836억 시작이네요. 자, 여러분, 일단 자금 836억 시작해서 목표 1000억 달성을 했고요. 근데 제가 좀 색다른 거를 좀 알아냈는데, 그 기대값 계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대장장이 때는 캐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원하는 옵션 띄워주기 이런 것도 좀 포함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 얘 별명이 대복지야. 야, 맞았어. 70억 거. 자, 마지막으로 프렌즈 비비면서 끝냅시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와, 거공이! 마도사의 거공까지 미쳤다. 오늘 대면 좀 뭐야? 뭐야 이거?